자, 그러면요, 조선 초기에 환관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 태조도 환관이 필요할 거다 하면서 냅두고요. 그리고, 공민왕 때 원나라에서 환관을 했다가 고려로 돌아와서 조선에서도 환관을 하게 된 김사행이라는 환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태조는요, 김사행에게 내시부 전체를 환관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화를 할 것을 명하죠. 근데 조선은 환관 숫자가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극도로 적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궁궐에서의 일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나 월권 피해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내수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내시 정도면 정말 웬만한 관리 수준에 좀 위세가 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위세가 좀 상당히 컸던 거지 국정에 관여할 길은 원천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비하면 조선의 환관은 권력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내시부에 대해서 규찰은 승정원에서 위에서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실 이외에는 사적으로 환관을 써먹는 것이 금지가 됐고요. 조선 환관은요, 공식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다만 결혼을 해서 그들 사이가 직접 자손을 번창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도 공부를 해야 됐어요. 왕 곁에서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 어차피 환관들은 유학을 배워도 과거 시험을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환관은요, 갑신정변 후 이튿날인 12월 5일 정강 14조의 발표를 통해서 내시부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등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궁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환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환관이 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었을까? 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채륜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집단 십상시라든지, 이 정화라는 사람이, 정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환관이 됐을까? 환관이 되는 방법, 내시가 되는 방법,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데, 어떻게 세냐면요. 뭐냐. 일단은 환관이 되려면요. 중국 초기의 환관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궁형이라고 있어요. 자, 이 궁형을 받은 죄인들이었는데, 환관들이 점차 권력이 막대해져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받아서 환관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세를 해서 고자를 만드는 그 기술인들도 있었어요. 엄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요, 세종시대에 들어와서 사사로이 거세하고 환관이 되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냐면 유교사회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해가지고
스스로 거세하는 것은 금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고자가 돼가지고 그 환관의 양아들로 들어가면 환관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뭐냐 큰 거를 보고 있었는데 고안에 가끔 그큰그 약간 대변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똥개들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뜯어 먹어서 그래서 그 고자가 된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앉아서 일을 보는데 앉아서 일 보다가 강아지가 오는데 못 피한 거야. 강아지한테 물려요. 그러면 그래서 고자가 된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는 실제로요, 어린이들이 그큰 거를 본 다음에요, 이 강아지가 어린이의 그 항문에 묻은 그 변을 그 핥아서 닦게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잘 용도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 개가 변을 핥다가 변만 핥는 게 아니고 거기를 물어버리면 그거는 상상에 맡기도록 그 하겠어요. 그렇고 그 근데 대부분은 이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풍습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근데 정말 1970년대 우리나라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집안에 하나뿐인 손주가 있었대. 하나뿐인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가 하필이면 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자가 돼가지고 그 대가로 그 똥개를 잡아서 그 보신탕을 해서 먹은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환관이 양아들을 들였다가 그 양아들을 고자로 만들 때는 반드시 관아에 그 알려야 됐어요. 신고 의무가 있었어. 그리고 고자를 만드는 이 드는 돈은요, 어린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환관이 그 돈을 냈다 그래요. 그리고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면요, 이젊그 약간 그 가난한 남자 사람들이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고자가 되는 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에 발탁이 못 되죠? 그러면요 이제 여염집으로 가서 하인이 되는 거야.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근데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후손들은 노비가 됐잖아요. 일천 즉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조선시대에 그 뭐냐 고자였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은 네, 더 나을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요. 그 일단은 거세를 위한 수술 방식은 정말 고대 시대에는 정말 그 개한테 물어뜯기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고환하고 그 음경을 잘라도 그 안전한 경우가 있었어요. 고환하고 음경을 잘라도 그 안전하게 그안 죽고 살아남아서 환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물론 청나라 시대 때도 비교적 근대 시대인 청나라 시대 때도 이 거세 수술을 했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요즘 시대에는 거의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나라 시대 기준으로는요 수술을 받고 한
60%에서 그 아니다. 25%에서 30% 정도는 수술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100일 이내에 기타 이유로 죽어요. 복불복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복불복이었고요. 그리고 뭐냐? 요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술이 없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성전환을 이제 수술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전부터 이미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동남아에 가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 많대요. 태국 이런 데 가서 태국에서 수술 받는 경우가 많대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요.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하면 환관들처럼 거기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제 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그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협착이 될 수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봉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이게 거세라는 방식은 고환만 절제하는 방식이 있고 음경까지 함께 절제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냐? 옛날 당나라 시대 때는요, 그냥 뭔가 돌을 이용해서 깨뜨려 버리는 방식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고요. 중국의 환관들은요, 그냥 싹다 잘라버려요. 중국의 환관들은 싹다 잘라버리고, 우리나라 환관들은 뭐냐, 고환만 잘라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음경을 절제할 경우는요, 이 잘라는 자리에 뭐 대나무 같은 걸로 대롱이라고 그걸 끼워냈대요. 그래서 요도를 보존을 했대요. 요도를 보존하면서 이 소변을 조절하는 거에는 뭐 문제는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고환만 잘라내는 방식에 비하면 음경을 잘라내는 경우는 사망률이 좀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 중국 자금성에서 일했던 환관들, 청나라 시대 말기에 일했던 환관들은 뭐냐?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대만이 중국 본토에 정부를 세웠을 초기에도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데 환관들이요. 아무래도 중국 환관들은 제가 얘기했죠. 음경도 잘라낸다고. 그래서 이 일을 볼때 이게 조절이 안 됐대요. 그래서 요실금처럼 정말 그 속옷에 그이 소변이 묻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손바지를 입어야 됐대요. 흡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손바지를 입어야 됐대요. 물론 냄새는 쩔었겠죠. 냄새가 엄청 쩔었대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요, 거세를 하잖아요? 거세를 하면 그 잘라낸 부위를요, 소금에 절인대요. 소금에 절여서, 조그만 항아리 안에 넣는데요. 약간, 어느 크기만 요런 크기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 크기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를요, 상선. 환관들 중에서 약간 윗등급에 있는 상선이라는 사람이 그 항아리를 잘 보관을 해둬요. 이름을 써놔가지고. 그랬다가,
환관이 죽으면요, 그 보관했던 그 관하고 음경을요, 그 주인 환관이 그 죽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요, 다시 실로 봉합을 해준대요. 죽으면 원래대로 봉합을 해줘서 장례를 치는데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그런 유학 사상에 의거한 건데, 죽어서는 온전한 신체를 갖춰서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그 죽은 환관들한테는 그 물건을 다시 꿰매줘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출세한 환관들은요, 그 자신을 거세했던 도자장한테 양자를 보내서 예물을 지급을 하고 그 항아리에 보관됐던 자신의 고환하고 음경을 돌려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받들고 그 조상의 그 선영 사당 같은 데죠. 거기 가서 이제 행차한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한테 막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조상님 막 이렇게 갑자기 대성동공을 한대. 그러겠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조상들한테 누가 제사를 지내는 약간 그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은 하거든. 그 내시들도 아무래도 그 유교는 그 제사를 지내는 문화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 환관들 중에서 음경까지 다 잘라내는 환관 말고요, 그 고환만 잘라내는 환관들이 있어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런 환관들은요, 그 뭐냐, 소금의 저력, 그 발기 능력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 흥분하면 일어서는 데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귀족들 부인들한테 이런 놀이개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요. 충족,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쨌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환관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냐, 왕이 하도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 궁중에 있는 여자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환관들이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최소 거세를 한다고 하는 기준은 최소 환관 이상의 절, 고환 이상의 절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환관하고 그 부인들하고 관계를 한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이세를 잇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고환하고 음경이 다 없어야지 환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음경만 있는 환관은 발견 즉시 목이 잘리는 거죠. 뭐 그렇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그 환관들은 그 핵심 권력층의 최측근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로부터 환관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 시대에서는 이 환관들이 황제를 막 조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십상시대도 환관들의 우두머리였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시들한테 가정을 갖게 했던 이유가 있대요. 내시의 관심사를 권력에서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에서는 환관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고자예요. 고자가 되고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안방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똑똑해야 돼요. 왕의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환관은 어릴 때부터 선발을 해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1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환관을 뽑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는 2000명은 그냥 좋게 넘었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선 처음에는 내정에 간섭한다고, 이거 네 권력에 물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환관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다 그래요. 근데 나름 최측근에 있을 경우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환관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설치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품계가 되면요. 그 정사품밖에 안 돼요. 근데 지도자의 최측근이고 국내 살림을 맡아야 돼. 그래서 권력하고 부를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관의 권세가 낮았을 때도요. 집에 칸이 막 99칸이나 되고 별채도 막 엄청나게 많을 정도였어요. 조선시대는요. 100칸 이상의 집을 궁궐 이외에는 지을 수 없었다는 법이 있어요. 99칸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내시들은 고자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지. 권력은 있잖아요. 거기가 없을 뿐이지. 그렇고요. 그래서 조선 중국에서 너무 횡포가 많아지면서 조선이나 청나라 시대 때는요. 이에 경계한 대응 조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고요. 근데 솔직히 환관이 권력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황제의 수발을 들고 음식상을 내오고 그런 신하들의 접견 요청을 황제에게 알리고 하다 보면요. 그 수십 년간 그 왕이나 황제를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황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 권력계의 발길을 들여놓게 돼요. 그래서 이 환관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냐면요. 황제의 신체적 리듬. 신체 리듬 알 수밖에 없어. 하루 24시간을 계속 보니까. 그리고 둘째, 황제의 정치 성향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후, 셋째, 셋째, 황제의 성적 취향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도 황제나 왕도 그 성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자기 위로를 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단 뜻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내시가 내관 환관이 그 뭐냐? 신하들한테 좀 약간 그 암묵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신하나 자기한테 뇌물을 안 주는 신하가 있어. 그런 경우는요, 그뭐 폐하 누가 왔사옵니다 하고 하기 전에 신하가 아뢰어 주시게 하면 지금 황제 폐하의 심기가 좀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해서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프다는 말을 그 황제가 전하질 않아요. 황제가 전하지 않고 그 내관 그 환관이 대신 전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진시황이 죽은 이후 그 환관 조고는요. 그 호해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재상 이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호해 황제가 놀고 있을 때 이사한테 그 피하께서 정무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가시지요. 해서 피박을 쓰게 만 다음에는 그황그 뭐냐 이사라는 그 재상이 그 황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황제한테 이사가 그 피하를 무시하고 있사옵니다. 하고 이간질한 다음에 이사를 그 제거한 적이 있고요. 사실 이런 그 권력 남용의 최고봉은 후한 시대 말기에 십상시라는 환관이 있죠. 하여간 그렇고요. 환관들한테 군사권을 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고요.
그렇고, 명나라 시대 때는 환관이 엄청나게 득세를 해요. 그래서 정화라는 인물이 해외 원정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황제들이 환관을 이뤄준 비밀 경찰 조직도 만들기도 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요 시대의 환관들 숫자는 그 10만 명이나 됐을 정도니까.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는 그못 먹고 못 살면요, 환관돼서 팔자나 펴자 해가지고 환관 1,000명을 뽑는데 5,000명이 몰리는 거야. 고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왕권이 강할 때는 당연히 왕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명나라 때는요, 그 국가 시스템의 특성상 환관이 정권 장악 자체가 쉬웠을 뿐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장악을 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명나라도요, 황제가 맘만 먹으면요, 아무리 권세가 강한 환관이라도 너내 맘에 안 들어 하면서 야, 너 나가 죽어 해서 제거할 수 있었어요. 황제 독재 체제는 명나라가 제일 셌거든. 그렇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환관은 기생충 권력 같은 약간 그런 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관들 중에서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다수는 진짜 그냥 궁중에서 각종 잡일을 도맡아 하다가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거세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 좀 와요. 요실금으로 좀 고생하다가 일찍 죽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물론 정말 진심으로 국가에 충성해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환관들도 있어요. 종이를 만든 체륜이라든지 그 정화의 그 해외 대원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냐,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책 사기, 그 사기를 저술했던 사마천 있죠? 사마천도 엄밀히 말하면 환관이 됐어요. 사마천은 거세를 당하고 나서 환관이 된 사례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중국은요, 환관들은 부부 생활을 못해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은밀하게 궁녀들하고 연분을 맺은 환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궁녀하고 환관들은 한번 맹약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인연을 끊지 않고, 그리고 한쪽이 죽어도 다른 사람하고 연을 맺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황제도 이런 관습을 아니까 어떤 환관한테 니 짝은 누구니?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명나라 환관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요, 누구나 체호라고 있어요. 체호는 그 여자를 들여서 아내로 삼은 경우예요. 약간 근데 환관은 아무래도 그 관계를 못하니까 그 약간 식모하고 비슷한 뜻으로 체호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양자 들여서 자식을 삼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환관의 아이로 입양이 되면요, 한 보통 10살 이하의 어린 시절에 입양이 돼서 입양 즉시 고자가 돼요. 고자가 된 다음에 환관 수업을 받고 그 양아버지의 지도와 보호 아래 환관이 돼요. 그래서 유력자가 줄을 대기 위해서 양자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조조의 집안이 있죠. 그래서 그 조승이 양아들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는 의부 탈아버지가 환관 출신이에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환관한테 공식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환관들을 결혼하게끔 시킨 이유는요, 부와 권력 이외에 몰두할 것 요소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의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은 게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환관들은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관의 양아들들은 그 이후에 고자가 돼요. 고자가 돼서 또 환관이 돼요. 그래서 환관은 보통 아이들을 관청에 데려가서 수술비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고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환관은 계속 수급을 하는 거야. 환관도 근데 양아들을 들여서 고자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수양딸을 들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은 고아만 잘라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 성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 라이프는 가능한데 아기는 못 생기는 거죠. 하지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뭐냐 발사대는 있지만 발사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막 부인을 좀 신체적으로 많이 괴롭혔다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어릴 때 거세를 한 환관들은 남성 호르몬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변성기를 안 거쳤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여자급이거든요. 그 카스트라토라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개콘에서요 옛날에 그 감수성 할때그 내시 역할 그막막그 내시드 내시의 그 역할 막뭐 나는 없어서 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환관도 있어요. 그 실제는 그래도 나름 변성기도 있는 환관들이 있어요. 건장한 체격을 가진 환관들도 있고. 왜냐면 궁녀들만으로는 그 건물 보수 등 약간 그런 힘쓰는 일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 정조시대 때그 내관으로 있었던 이윤목은 그 환관족보 양세계보를 만들어요. 양세계보라는 환관족보를 만든 적도 있대요.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구요. 그러면 그자 환관은 보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환관이 되는 방법, 그 거세가 있는데, 그 환관이 되는 거세 방법, 이거는 좀 그냥 아주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의 경우는요, 이 거세를 하는 방법, 그 상하이조가 부족하다고요? 그 뭐냐? 일단은 동양권에서는 궁형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궁형이라는 형벌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고요. 그 현대에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성범죄자들을 고자로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일상하이조 일심형. 그렇다고 하고요. 그 뭐냐?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환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고환에 암이 생기게 될 경우는 제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사이클계의 흑역사로 남은 사람 있잖아요. 약물 복용해가지고 랜스 암스트롱 고환 암에 걸려가지고 양쪽 모두를 다 척출한 케이스예요.
그 2007년 월드 시리즈 MVP였던 마이크 로웰이라는 내야수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 로웰도 한때 고환암에 걸린 경우가 있대요. 그 고환암에 걸리면 척출해야 되잖아. 고자예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환암의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지 않은 고환암 환자들은요, 수술을 받기 전에요, 그 미리 그 정자를 그 추출을 해내가지고 따로 보관시킨대요. 왜냐면 거긴 그 정자에는 암세포는 없거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의 경우도요, 그 고환암 수술을 받기 전에 정자를 미리 채취를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자, 그렇구요. 그리고 그 거세를 하는 방법. 무작정 잘라내면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게 돼요. 왜냐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남자의 물건은요, 혈관 덩어리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발사대가 발딱 일어서는 경우는요, 그 해면체로 혈액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다음에 그 막대한 혈압으로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고환의 경우는 장기의 일종으로 피가 많이 통하기 때문에 그쪽을 그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출혈을 최대한 어떻게 지혈을 하더라도 감염될 위험도 커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종교인들에게 좀 거세를 많이 했어요. 지혈을 한 다음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질기고 가는 실로 단단히 묶어요. 단단히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겁나 예리한 칼로 그 묶여있는 부분을 쫙 잘라요. 그리고 잘라낸 뒤에는 뜨거운 재나 기름을 환부에 바른 다음에 지혈을 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심한 통증하고 발열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작용 완화는 다리에서 배까지 모래로 덮어둔다 그래요. 그러면 통증은 줄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환부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사망률은 여전히 높죠.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인도식으로는요, 아편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마취를 시켜요. 그 다음에 도기로 된 의자에 앉혀서 아편을 취해서 잠재운 다음에 요도에 가는 대나무를 넣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날카로운 손칼로 잘라내요. 그리고 잘라낸 뒤에는 그 뜨거운 기름을 붓고 기름에 흠뻑 적신 천으로 그 환부를 싸매요. 그래서 지혈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은 우유를 먹여서 영양 공급을 시킨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국식 거세. 중국식 거세는요, 엄청 발달해 있어요. 아무래도 황관이 넘쳐나는 나라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체 검열 사진이긴 한데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긴 할게요. 셋, 둘, 하나, 펌프. 자, 이렇게 자체 검열이에요. 이 자체 검열 보면요, 그 뭐냐, 다리를 그 허벅지를 그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요하게 그 거기를 그 위에 실을 꼭 매가지고 밧줄로 그 동념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자르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그릇에다 받아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보통 도자장, 엄공 또는 도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라냈다 그래요. 그렇구요. 자, 중국식으로 그 잘라내는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 받기 전에 혼서를 작성해요. 서약서인데 몸을 정갈하게 만들고 여성으로서 궁궐로 시집을 가겠다는 맹세예요.
시술을 받음으로써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고 입궐하는 것은 곧 여성이 시집을 가는 것과 같다고 여겨서 혼서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둘째, 그 수술 전후로 곧불이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온도가 일정하고 따뜻한 밀실에 감금된다 그래요. 그리고 3일 동안 굶기고 속을 비워요. 그래서 대소변을 볼 빈도를 최대한으로 줄여, 최소한으로. 그래야 그 시술을 받는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시술 중에 변을 보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을 보게 되면 시술 후에 환부가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막기 위해서래요. 자, 그리고 셋째, 이제 진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통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피술자한테는 술을 먹이고 아편을 피우게 한 뒤에 수술대에 눕힌대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술자에 단단히 묶어놓고 보조공들이 허리하고 다리를 다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시술자가 그 피술자한테 그 정말 고자가 될 건가? 확실한 건가? 하고 세 번을 물어본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시술은 안 한다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넷째,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거기를 땡겨 놓은 다음에 싹둑 잘라요. 그 중국에서는 음경 고환 전부 다 절단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요도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시술 직후 금속으로 된 대롱을 끼워줬다 그래요. 그 다음 다섯째, 아주 뜨거운 물에 고춧가루를 타요. 그리고 그걸로 수술 부위를 씻어요. 환부에 마취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연고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 아무래도 하체는 지혈이, 그,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넓적다리를, 허벅지를 단단히 묶는다 그래요. 그래서, 출혈이 맞으면, 피를 돌게 만들기 위해서, 그, 피 시술자를 부축해서 2시간 정도 걷게 한대요. 그렇구요. 그, 환부가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안 준대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 동안에 피시술자는 밀실에 누워서 그 잔다 그래요. 그렇구요. 그리고 강하게 그 뭐냐 강하게 쓰면요. 그 약간 그 수압으로 상처에 끼어떴던 그 대롱을 통해서 요도가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다만 이게 억지로 생겨난 거라서 기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신참환관들은 항상 지린내를 풍기고 다닌대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는 있다곤 하지만. 뭐 그런다 그래요. 그렇구요. 뭐냐 횟가루가 담긴 그릇 속에 이제 물건을 넣어가지고 잘 말리고 참기름을 먹여서 증거품으로 나무 상자에 담는다 그래요. 그리고 길이를 택해서 환관의 집에다 모셔놓고 대들보 위에 올려놓고 보 또는 고승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 보가 없어지면요, 환관에서 상의직으로 승진할 때 승진 인증이 안 돼서 승진을 못한다 그래요. 그렇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궁형. 그, 이 거세라는 벌의 그 일형으로 그 궁형을 당하는 혈투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다 그래요. 자, 그렇고, 그래서 사기를 썼던 사마천, 그리고 종이를 발명했던 체륜,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고자가 됐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식에서는 그 조선식에서는 뭐냐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대를 안 써요. 다만 이제 조선시대는 부류를 큰 죄로 다스리죠. 그래서 그 뭐냐 생식능력을 상실한 남자아이들을 수소문해서 환관을 썼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고요. 그 제1회 졸업대에 의하면요 뭐냐 몇명 졸업 안 해요. 그렇고 뭐냐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절단을 당하면 생수 라이프를 즐길 수가 없게 되죠. 자, 이탈리아의 카스트라토식 거세는 제가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저는 이제 다음 파트, 사마천이 쓴 사기 이야기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녹화 중.